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너무 더우시죠? 근데 더운데 왜또 이렇게 매콤하게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은 뻘뻘 나는데. 하지만 매콤한 게 땡기기 때문에 쭈꾸미. 오늘은 뭔가 식감이 되게 먹고 싶은 게 바삭바삭하고 딱딱하고 쫄깃하고 막 이런 게 먹고 싶어서 막 먹고 싶었나 봐요. 가지고 쭈꾸미. 자, 불을 켜고. 거의 다 익긴 익었는데요. 면을 제가 안 넣었거든요. 면 넣어서, 얼죽장면 좀 넣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볶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 쭈꾸미 도사. 제가 모델하는 곳이죠. 하지만, 내돈 내산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죠. 제가 모델이지만, 제가 배달시켜서, 아니, 배달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배달이 여기 안 됐었는데, 배달이 들어온 김에, 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시켜봤어요. 침 나오네. 자, 이렇게 끓이면 되고, 아, 그리고 옛날 통닭도 시켰거든요? 그 통닭 있잖아요. 한 마리 통째로 오는 거. 그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배달이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추나 이런 거는 집에 있었던 거. 제 개인 소장이고. 그리고 주먹밥 시켰고, 육전! 맛있죠? 육전 시켰고, 날치알과 혹시 매우면 찍어 먹을 마요네즈. 요렇게 있습니다. 후식은 먹어보고 결정할게요. 저도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오늘이 약간 그거죠. 휴가의 마지막 날.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좀 약간 찹찹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 여기 맞아, 이거 맞아! 시금치 너무 맛있었어. 일단 육전 하나 먹어볼까요? 따뜻하게. 미에도 아까 시켜 먹었거든요. 육전 맛있다고 막. 잘 먹겠습니다. 저는 BBQ 황금 올리브 시켰어요. 약간 치맥이 땡기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오늘 너무 더워요. 비좀 오면 죽겠어요. 근데 비는 계속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차라리 쏴 오면 모르겠는데 비가 오다가 또쨍 오다가 쨍 오다가 쨍 이러니까 더 습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어제 놀토 봤습니다. 재밌었죠? 나는 그걸 두 눈으로 앞에서 봤다니까요? 소녀시대 분들이 앞에서 그 직접적으로 놓으시는 걸 봤다니까. 나 진짜 너무 놀랬다니까? 난 솔직히 보고서는 매니저 분들이 이렇게 봤어. 안 말리시나? SM에서, 소녀시대를 이렇게 그냥 두시는 건가? 응? 완전 레전드, 완전 재밌었어. 근데 너무 재밌었잖아, 녹화장에서.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서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근데 예능은 이렇게 하시면서 왜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시던데, 써니님. 소녀시대 분들이 뭐 예능 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거 찾아봐야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쭈꾸미랑 지금 대창은 익어가지고 이거 먼저 먹고 있어도 되겠어요? 면은 조금만 익히면 되는 거고. 맞아, 소시 탐다. 대창 먼저 먹어봐야지. 확실히 매콤하다. 저거 싸면서 먹어야죠. 안 보이네. 아, 콩나물 안에 있고요. 왜 여기만 끊는 것 같지? 일단 쭈꾸미도 건지고 대창도 하나 더 건지고 조금 하나 더 넣을까요? 면을 이렇게 갑시다. 콩나물도 좀 넣고.
넣고 여기에 날치알을 조금 넣는 것이죠. 그러고 저 밥 조금 넣을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마요네즈 있어요. 좀 줄여도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드디어 내일 주식장이야. 민들아, 내일 주식장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먹방을 찍었어요, 성우님하고. 편집 어떻게 됐을지 진짜 궁금하냐? 진짜 말없이 먹기만 했어. 제 기억나십니까? 혹시 연예인분하고 먹방 같이 찍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질문하셨을 때 저는 성우님이라고 대답했잖아요. 성우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단했어요. 주식당 하면서 정말 그날이 정말 최고로 잘 먹었던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안 매운맛 시켰는데 약간 매콤하네요. 제일 순한 맛 시켰는데 와 매콤하네 진짜 여기. 오. 그렇다면 마요네즈를 조금 찍어서 폭 찍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죠. 여기에 또 날치알 조금. 언니 오신 거 나오시나요?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날치알이 홍신 줄 알았어요. 예고편 울었었어요? 나 예고편 운 걸 왜 못 봤지? 역시 썼구나, 운 거. 언니 먹방 하시면 보통 몇 시쯤 주무시나요? 전 한 6, 7시요. 어? 치킨이 왔군요. 그렇다면 이거 살짝 빼고 오케이. 오, 그래요. 이 비주얼이지. 뭔가 오늘 바삭바삭한 게 또 땡겼어요. 어, 이거 좀 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매님. 이렇게 바삭바삭한. 가끔씩 진짜 이런 시장 통닭 같은 약간 옛날에 한마을 통닭 너무 땡기지 않아요? 줄인다. 이건 진짜 맥주랑 마셔야 되긴 한데. 소리 싫어하냐? 오, 와우. 훌쩍. 입안이 잘 보였어요? 이런 너무 고기를 이렇게 들고 먹어서 그런가?
언니 저는 요즘에 입맛을 잃었습니다. 아흥.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입맛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일반 후라이드보다 더 바삭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껍질이 막 두꺼운 편이 아니라 껍질하고 겉에랑 좀 같이 바삭하게 된 느낌? 아, 오늘 점심은 쌀국수 먹었어요. 아, 이제 한 번 더 먹고 싶네. 여기 봐. 미쳤지, 이건 진짜. 이 기름진 맛. 맞아요. 이따가 우리 쭈꾸미 여기다 찍어 먹을 거예요. 우리 쭈꾸미는 이제 좀 식었나 모르겠네. 아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쭈꾸미도 나눠주 폭 찍어가지고. 전 바쁘게 준비 중이야. 식단에서 대리만족 중입니다. 후르츠 치킨 먹고 싶어요. 후르츠 치킨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물티슈 좀 바꿀게요. 어째? 아이고. 그리들 어디일까요? 요 그릴이요? 요거는 모던하우스요. 모던하우스. 치즈 퐁듀 없을까요? 아, 치즈 퐁듀는 제가 아직 안 꼈네요. 대박. 그래서 뜨거웠구나. 치즈 퐁듀는 겨울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거는 먹겠는데 치즈 퐁듀까지 힘들 것 같아요. 살짝 찍어서 여기에 쭈꾸미 살짝 올려서. 엄마 맛보느니 감사합니다. 아니, 닭껍질깔 대창 중에 어떤 게 더 꼬순나요? 와, 근데 그거는 너무 다른 고소함이랑 어떻게 두 개 중에 고소한 건 지금은 이제 통닭이죠. 왜냐면 여기 매운 게 들어가 있으니까 고소한 느낌보다는 육전. 그래, 육전 한번 싸 먹어볼까? 육전에 당면과 아치 이렇게 싸서. 쭈꾸미도 한 마리 있네요. 아, 언니 옷 겨자 같아요. 굿. 정말 굿. 어떤 분이 간만에 김밥 방송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 내일 김밥 맙니다. 내일은 김밥 방송.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참치김밥이나 약간 똑같은 김밥을 샀잖아요. 근데 내일은 조금 다르게 싸볼까 생각 중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좀 이쁘게 크게 한 이렇게 두 장 김밥 두 장 써가지고 한번 말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채소를 좀 많이 쓸 예정이에요. 오이라던가 당근이라던가 그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이쁘게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될란가 모르겠네. 김밥 한 잔에 4,000원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진짜 옛날에는 1,000원이었잖아요. 그때가 뭐 20년 전이니까. 요즘에는 재료비 생각하고 인건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싸보면은 너무 힘드니까요. 재료 준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순한맛 제가 했는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순한맛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보통 맛을 먹었었는데 이거 그때보다 더 매운데? 상당히 매운 편인데? 그렇다면 밥을 같이. 코빨개지는 건 화장 지어져가지고 얼굴 빼고 다 오르네요. 슬픈 현실 진짜. 치킨 한번 뜯어볼까요 다시? 오! 여기 먹어야지 바삭거리는데. 살짝 튀겨서. 내일이 월요일이라니요. 참 주말은 항상 늦게 오는 것 같은데 항상 월요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은지. 언니 술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술이 센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잘 마셨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취해도 잘 못 먹겠어요.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는 화요일에 개학이라 심란하대요. 심란하대요? 얘기가? 얘기가 심란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너무 귀엽다. 주산 있나요? 주사요? 약간 일단 특징이 주사라기보다는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편이거든요? 좀 많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휴가 계획 있으시나요? 아직 없습니다. 고등어 삿발 진짜 맛있었어요. 제주도 가서 갔다 오셨군요. 좋죠. 거기 안 먹으면 좀 됐네. 이번 주 휴가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일주일을 다 보냈네요. 와.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요즘에 그러다가 옛날에 한창 진짜 많이 나왔을 때 약간 요런 느낌? 어떡하지 진짜? 그리고 또 안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걸리신 편이지 아무래도. 심란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라고 이게 조심하면 되는 걸까? 친구가 언니랑 식당 가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많이 나와서. 웬만하면 제가 사죠. 진짜 웬만하면 밥값을 제가 사고 친구가 커피를 사던가. 근데 웬만하면 제가 다 사긴 해요. 왜냐면 먹는 양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솔직히 먹방 전에도 그러긴 했었어요. 커피값도 장난 아니지. 그러긴 해요. 내일 소개팅인데 잘 되게 응원해주세요. 너무 떨립니다. 좋네요, 소개팅. 평생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 전날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 어떤 느낌이에요? 막 많이 떨려요? 무슨 느낌일까? 제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네. 월요일에 소개팅을 하시네. 요즘엔 그런 게 상관이 없나? 와, 근데 나 진짜 너무 더운데? 에어컨 뜬 거 맞아요? 우와. 날씨가 미쳤다,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바람이 안 오는 느낌이지, 왜 근데? 잠시만요. 이제 좀 오는 것 같아. 너무 밑으로 했나봐. 매운 것도 그렇지만 그냥 뭔가 온도가 이 방에 너무 더워요 지금. 그래도 불 끄니까 그나마 조금 덜 매워요. 목 있습니다, 목. 마음 편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긴장하면 뚝딱 돼서. 그렇죠, 그렇죠. 괜히 말 더듬고 떨려가지고 드시길래요? 떨지 마세요. 그냥 이미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세요. 이미 이 사람은 내 거다. 그럼 마음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런가? 자신감 있는 게 훨씬 낫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뜨거워. 건강검진은 작년에 연말에 받았었죠. 쌈채소는 제가 따로 구매한 겁니다. 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응? 오늘따라 말라보여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살이 2kg 쪘던데. 자, 일단. 요렇게 살짝 매울 때는 육전 하나. 어머, 이거 너무 통통한 거 아니야? 대창 하나, 쭈꾸미, 당면. 이 당면이 매운 것 같아요, 지금. 당면을 먹다 보니까. 요렇게. 한 쌈 가시죠. 아까 6,000원에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밥보다. 계란이 들어가서 그런가? 배터리 7% 남았는데 언니 먹방을 보러 왔습니다.
언니에게 제 배터리를 바치겠어요. 잘했어요. 꼭 주무실 때 끼워놓고 주무시고. 이번 주에 광장시장 갑니다. 육전 먹을 거예요. 근데 광장시장은 그 녹두전이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육회를 드세요. 자매 육회? 거길 꼭 드세요.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산이 좀 괜찮으시면 육회 하나를, 그러니까 만약 두 명이 가셨을 때 육회 비빔밥 하시키시고 육회를 두 접시 시키세요. 그래서 육회 비빔밥에 육회를 부으세요. 하나를 꼭. 거기다가 참기름 거기에 나오거든요. 소금하고 같이 거기서 그걸 넣어서 같이 꼭. 꼭! 진짜. 육회 비빔밥에 육회 하나 넣었을 뿐인데 맛이 너무 달라서 진짜. 그것뿐만 하기는 하나 더 넣었으면 맛있을만 하지. 이모는 유튜브, 무슨 유튜브 보시나요? 해또시락이라고 있어요. 해또시락이라고 해또시락이라고 세 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채널이 있는데 재밌어요. 케미도 잘 맞고 착해. 애들이 착해. 뭐 이렇게 막 뒷것도 별로 없고 막 이렇게 막 아기를 갖고 있는 애들도 없고 괜찮아요. 그 채널이 꽤 괜찮더라고. 해토시락 보세요. 그래요? 좀 시끄럽지 않아요?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원래 더 시끄러워요. 좀 대화합의 장이에요, 거기가. 이제 30살, 31살과 그러니까 30대와 40대가 나오거든요. 아, 근데 대통합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목을 먹어볼까요? 하다도님이 광고비인데요? 아, 알아요. 깝치지 마라고 하신 분이 나오죠. 거기서 30살이 42살에게 가끔씩 깝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우, 되게 좋아요. 친구하고 요즘에 그때 막 이렇게 영상 전 보니까 수영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30살이 42살한테 잘 봐. 나 수영 되게 잘한다. 잘 봐. 재밌더라고. 뭔가 그 친구같이 지내는 그 모습 너무 좋아. 띠종갈비 분. 근데 그게 참 재밌어서 시켜서 반말해 달라고 하더라고. 아, 근데 너무 친구처럼 지내서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치킨이 껍질만 먹었더니 굉장히 짭짤하네. 재밌는 거 맞죠? 아우, 세상 재밌어요. 쭈꾸미 소스 닭다리 찍어주세요. 네! 속초 2편에서 이제 호통 치는 거 너무 웃겼어요. 42살이 30살한테 소리도 지르긴 해요. 빨리 치워! 이거 안 치워! 이렇게 후식 가시나요? 아니, 후식이 있긴 있어요. 사놓은 게 있긴 있어서. 근데 이걸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먹으려고 아직 안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시켜가지고. 어제 놀토 30편 너무 웃겼어. 진짜 재밌었어. 상추 쌈은 안 드시나요? 일단 치킨을 먹고요. 자, 일단 쌈을 한번 또 싸먹어 볼까요? 요즘에 채소가 너무 비싸가지고. 쭈꾸미 좀 찍고, 쭈꾸미 더, 대창 더, 쭈꾸미 더, 쭈꾸미 더, 대창 더. 너무 좋죠?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언니 저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금 일요일 밤을 제일 싫어하실 거야. 요즘에 안 비싼 게 없어요. 배달비도 비싸요. 요즘에 배달비도 너무 비싸가지고 직접 가서 포장해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비 온대요? 내일 무슨 일이지? 아! 내일 학교 간다. 학교 간다. 학원 간다. 내일 학원 갑니다. 내일 학원에 가요. 내가 인생에 내일 스피치 학원을 다닐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진짜 아 괜찮을까 모르겠네. 떨리네. 살짝 그건 떨리네. 아 아까 이 마음인가? 속이 튕겨가는 그런 느낌? 네, 스피치 학원 다녀요 내일. 네, 상담 내일 받으면서 내일 바로 하기로 했어요. 어머? 어머 진짜 진심이셨나요? 진심이죠 그럼. 진심이에요. 저는 왜 웃기지? 왜 웃겨요? 왜? 나름 되게 진지했어요 저 그거. 배우면 나이가 없네요. 아 뭐야. 스피치 학원 다니는 목표가 뭔가 발성이요. 발성과 그리고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발음. 발성과 발음. 근데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거 예약하려고 어? 미애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일단 미애야 그 거기 학원 거기에서 미리 좀 예약 좀 잡아줄래 네가 전화해서. 그래서 어 알았어 하고서는 이제 예약을 잡고 전화가 온 거야 그쪽에서 상담을 하려고. 근데 미애가 이제 전화를 했으니 전화 받았죠. 받아가지고 네 여보세요 뭐 어떻게든 아 그러면은 월요일 뭐 가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 지금 발성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신데 왜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저 언니가 갈 건데요 잠깐 바꿔드릴게요. 미애가 발성 진짜 좋거든요. 때려봤거든요. 바꿔서 아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 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 통화 하시고 바로 아시더라고요. 듣고 바로 인정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들으시고
딱 보시니 약간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지금 저랑 통화하실 때는 일부러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셨을 텐데 어떤 게 문제인지 알 것 같으니까 오시라고 원장님께서 해주시겠다. 1대1로 봤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단. 언니 학원 가는 거 브이로그 담아주세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안 되지 않을까요? 응? 오늘 메뉴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식감을 좀 느끼고 싶었어요. 바삭한 거, 쫄깃한 거, 좀 약간 딱딱한 거 이런 게 좀 먹고 싶었었어요. 아 언니 연습하는 거 보이는 거 지금 아, 그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스피치 학원을 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연습만이 살 길이래요. 스피치도 모든 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연습 이제 꾸준히 해야죠. 어우 살짝 찍어서 그걸 제가 목이 잘 쉬어요. 목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 알려주시겠죠? 기억력 진단도 시급합니다. 아, 그거는 제 뇌에 대한 얘기죠. 기억력은 뇌지. 기억력 같은 것도 연습을 하면 괜찮은가? 응? 근데 옛날 기억은 되게 잘하거든요. 어제 일을 기억 잘 못해서 그렇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기억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뇌를 쓰는 연습? 주의력 문제일 수 있어요. 뭔가 상담소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맨님 다른 먹방 유튜버 보시나요? 네. 신이님하고 나도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딱 그 두 명 보네. 예전에 기억 잘 못하시는 분이 메모한 습관을 가지신다고. 저 엄청 적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그렇고 뭐가 정해지면 무조건 핸드폰에 적어놔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메모장 키는 거예요. 메모장이 아니라 그거 뭐죠? 캘린더 키는 거예요. 캘린더에 할 일을 싹 적어놨거든요. 그 날라감나는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서귀포 앞바다라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부럽다. 어? 언니 사수가
때라 본인이 지시한 거에 기억 못하고 유독 저한테 더 난리를 칩니다. 자존감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수가 본인이 지시한 걸 기억 못하고 유독 나한테 난리를 친다.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다. 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왜 자존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낸다는 거죠,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존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민망해서 그러는 거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바삭함이 없어지기 전에 일단 먹어야겠어. 사수가 자꾸 먹은 걸 기억 못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먹은 걸 기억 못하는 거 뭐지? 더 먹고 싶어서 일부러 안 먹었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어우, 대창 3개 넘는 삶. 멋있다. 조금 더.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아. 연기가 나고 있어. 이놈의 사회생활. 그렇죠. 사회생활은 솔직히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많죠. 언니, 부산에 대창 맛집을 알고 계시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님들이 추천해주실 거예요. 무슨 대창이었지? 저도 추천 되게 많이 받은 데 있었는데. 해성막창,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해성막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 일요일인가 가려고 했었는데 일요일날 거기 문 닫더라고. 이재모 대창이라뇨? 이재모 피자입니다. 에쿠스 막창? 응? 오맛집도 맛있어요. 잘 안 보이네, 높아갖고. 어우, 여기 쭈꾸미가 많았네요. 그렇다면, 쭈꾸미를 이번엔 가득 넣어서. 자, 이렇게. 근데 확실히 조금 식으니까 덜 매워요. 해성막창 웨이팅 3시간. 아, 저도 이거 약간 버릇인데 이렇게 싸먹으면 여기가 좀 까칠한 부분이 입에 닿아서.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깻잎 향이 잘 난대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먹는 거야. 언니의 예전 썸남들은 언니에게 어떤 말로 확신을 줬나요? 말로 확신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주먹밥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밥이. 밥
밥이 잘 됐어. 오늘 낮에는 뭐 하셨나요? 오늘 낮에 약속 있어서 잠깐. 면담을 좀 하였죠. 진짜 면담이 맞겠다. 줄서는 식당 그 작가님들 좀 뵙고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희가 회식을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원래 좀 끝나면 같이 회식도 하고 좀 밥도 같이 먹으면서 피드백을 좀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없다 보니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어떻게 해야 그래도 그분들은 짬바가 있으니까 또 작가님들은 보시는 눈이 있으실 거 아니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피드백 좀 많이 해달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어요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왔는데 뭔가 선이 그래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생각이 좀 많았죠 그래 잘하고 있죠? 물론 칭찬을 좀 너무 많이 해주시죠 작가님들은 너무 착하고 진짜 그러셔가지고 이제 언니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드백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매일 눈으로 이제 지켜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 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지적하는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를 제일 가까이서 잘 보고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작가님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작가님들 면담을 좀 신청을 했죠 너무 감사하게 하고 날씨를 톡 해서 많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피드백이 볼모 터질까봐 무섭진 않나요? 근데 받아들여야죠 뭐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피드백 해주시는 거는 잘 새겨들어야죠 일사민이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드백 민망스럽고 괜히 주눅드는데 언니 말도 배울게요 어떻게 보면 좀 화나는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죠 내 마음과 달리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 피드백이 왔을 때 근데 그거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관계가 되면 비 와요? 그리고 내 색깔을 찾아라 아주 좋은 말이었어 으쨔 제가 가끔씩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안 보여서도 그렇긴 한데 가끔씩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에 많이 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이러다 많이 기네. 정리 타임. 고민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떤 고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원인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때 원인 찾기. 근데 분명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뭔가 모자른 점이다 생각했을 때는 배우면 되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보다. 어? 코끼리 같아. 아무튼 근데 그거 한번 마음먹고 실행을 한 번만 딱 하잖아요? 되게 쉽게 의외로 고쳐질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먹방하면서 많이 느꼈다니까요. 이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기 시작하면 스타트 시작하면 알아요. 본인이 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진짜 이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정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해답은 모두 다 알고 있다니까. 그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해지는 척.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잘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귀신같이 찾을걸요? 그게 나아요? 진짜 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귀신같이 간다니까? 해토시락에서 신은 하늘색 스타킹은 뭔가요? 압박 스타킹이요? 제가 다리에 쥐가 좀 와가지고 압박 스타킹을 좀 하고 있으면 쥐가 좀 덜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때 그리고 평소에 좀 잘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웅냥웅냥 먹는 거 귀여워요. 오! 폴댄스 배우러 가요? 그거 너무 멋있더라. 제가 아시는 작가님도 그걸 하시는데 가끔씩 인스타에 올려놓는데 우와 막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 특히 폴댄스 하시는 분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멋있다. 너무 노룩이었나? 멋있다.
나래 언니 십자인데 파열돼서 다음 주 수술한다는데 줄성 식당 일단 중단하시나요? 아니요, 녹화는 합니다. 가서 멘붕이 살짝 와 있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도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저는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한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입니다. 오늘 먹고 있는 건 물입니다. 이제 안 매우려나? 좀 쉬워가지고. 언니 화이팅! 흔들리는 동공. 행복해 보이세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현재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러니 항상 조심하세요. 먹이 쉬었네. 미애님이랑 어떤 관계시나요? 친구신가요? 많은 관계들이 얽혀져 있죠. 일단 친구. 친구지만 동생. 같이 사는 동거인. 나를 도와주는 친구. 그리고 미애가 없으면 먹방을 못하는. 평생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아, 그래도 면을 또 먹으니까 맵긴 맵네. 와. 미애 언니랑 전생에 뭐가 있었나봐요. 그렇겠죠? 언니는 인생 최종 목표가 뭐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목표를 잘 세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 무엇이냐, 목표가 뭐냐, 물었을 때 저도 대답 못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계획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내 계획에 먹방은 없었어요. 제 인생 계획의 목표에 먹방은 없었어요. 방송? TV 방송? 저 먹방 초반에 보시면 TV 절대 안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물론 목표가 있으면 좋긴 하죠. 왜냐면 근데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성격이 뭔가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달려가는 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약간 그 성취감을 느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목표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목표를 세우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 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나는 그렇게 하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날이 있겠지. 약간 이 정도? 목표가 없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없다고 하면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아니요.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살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거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목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진짜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다 우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린 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좋은 말이네. 맞아. 너무 후덥지근해요. 요즘 날씨 뭔가 좀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어머, 벌써 한 시간 지나가겠네? 그래, 쭈꾸미는 다 건져 먹어야죠. 맞아요. 저도 매일 매순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질문 받고 제가 순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딱 되돌아봤을 때 뭔가 아, 내가 왜 이랬지? 후회하지 않을 정도. 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후회할 수도 있지만 계속 후회하고만 살지 않게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 언니 라라 스윗이라고 아이스크림 드셔보셨나요? 네! 그거 칼로리 낮은 아이스크림 맞죠? 옛날에 먹어본 것 같은데? 일요일 밤에 힐링 방송이네요. 좀 일요일 방송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뭔가 일주일에 마무리하는 날이라서 그런가? 좀 센치해져요? 혹시? 일요일 저녁이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평균 제 여유로운 날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축 쉰 다음에 하루 마무리. 아니에요? 일요일 밤 신나네요? 저 아직 한 산 못 봤어요.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네. 그쵸, 월요일 날에는 센치해질 수가 없어. 월요일 날은 좀 열받아 있지, 항상. 그때 안 돼요? 저는 그걸 채팅창에서 너무 느껴요. 제가 지금 7년이 넘도록 생방을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화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 회사에서, 뭐 어디, 뭐 학교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언니, 제 사수가 글쎄. 항상, 밥이 없네? 다 먹었네? 언니! 신입이!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는 밤. 월요일은 원래 화가 나는 날인가봐요. 그렇죠. 피곤하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일찍다가 푹 쉬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이러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지. 너무 피곤하죠. 아침 월요일날 늦게 일어났다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죽는 거죠. 아마. 먹방할 때 하루 한 끼 드시나요? 웬만하면 그러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먹을 수밖에 없죠. 후식 안정하시나요? 있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세상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해졌다.
후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곳인데 리뷰가 좀 좋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카오라는 곳이네요. 주문 매장 카오라는 곳이고 밤식빵? 아, 우리 땅에서 키운 밤 공주 밤 와, 우리 땅에서 키운 공주 밤빵 7,000원, 소금빵 2,000원. 요게 어니언 베이글 요 7,000원인데요 약간 젖어서 좀 흘렸나봐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꺼내놨고요. 그리고 코코넛 쿠키 5,800원, 초콜릿 쿠키 5,800원, 그리고 호두 크림치즈인가 보다, 이게. 5,500원. 그리고 밀크 바게트, 반정이. 밀크 바게트가 7,000원.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모카 찰빵? 이게 제일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좀 바삭거린 거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안에 연유 같은 게 살짝 들어있습니다. 어머 연유다. 버터와 연유 맛?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바삭하지가 않네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날이 좀 습해가지고 눅눅해진 느낌? 안타깝네. 근데 참 맛있다. 아, 어니건 베이글 냉동이 녹아서 그렇대요? 차게 먹어야 되는 빵들인데. 이제 녹화 눌렀습니다. 온 가족이 소식합니다. 어릴 때 여섯 식구가 닭 한 마리를 먹고 몇 조각 남았다고요? 와우. 남았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에 한 조각씩 정도밖에 안 드셨다는 얘기네? 포켓몬빵은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포켓몬빵을 한 번도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고빵!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무거운 편이에요. 묵직한 편이에요, 소금빵이. 근데 그거 꽉 찼네? 정수리 뒷바꿔주신 거 뭔가 당근? 버터 천국 소금빵 도배나 반복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마 두세 번 계속 하시면 강태가 될 거예요. 와. 저는 다 성인이 내 가족인데도 치킨 한 마리 먹습니다. 그럴 수 있죠. 조금 드시는 분들. 신랑이랑 활동시작 중지는 중인데 꿀잼이에요. 그죠? 뭔가 옛날부터 보면 추억도 좀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언니 망원동에 소서 베이크하우스라고 바게트 센트지 존맛이에요. 완전 프랑스 맛이에요. 내일 먹고 싶어요.
프랑스 맛이 좀 담백한 맛이죠. 그죠? 아닌가? 제 입맛은 약간 크림을 좋아해가지고 뚝섬역 쪽에 성수은실 뭐 파는 곳인가요? 부산에 이승용 과자 좀 아는데 요번에 부산 갔을 때 못 먹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디저트 상품 완전 좋아하죠. 거기는 크림이 약간 듬뿍듬뿍 들어있는 스타일이에요. 그거 예전에 처음으로 디저트 상품 먹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 언니 학창 시절에 매점빵에서 어떤 거 좋아하셨나요? 솔직히 빵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 못난이 만두가 계속 생각이 나요. 항상 그 튀김우동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시켜서 튀김우동 물 부어놓고 어느 정도 그 면 좀 먹으면서 그 못난이 만두 있잖아요. 동그란 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그거를 이렇게 풍덩 빠뜨려서 그거랑 같이 먹었던 기억.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항상 라면으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 빵은 그냥 슈퍼에서 파는 빵을 사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빵은 제가 제과점 빵을 옛날부터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학교에 올 때 이미 제과점을 들려서 빵집을 들려서 뭐 맘모스 빵이라든지 뭐 크림빵이라든지 큰 걸 항상 사가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친구랑 나눠 먹었던 기억. 매점에서 빵을 다 안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제과점 빵을 먹었어요. 아, 생선 원시리, 파스타, 육회, 비빔밥, 육회, 시떡갈비. 약간 퓨전 한식이다. 근데 도시락은 어떻게 1교시 쉬는 시간에 클리어? 솔직히 매점은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갔다 오죠. 근데 쉬는 시간마다는 못 가요. 왜냐면 돈이 없죠. 솔직히 용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항상 배는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밥을 새로 해 먹거나 그랬죠. 도시락은 원래 아침 아닌가요? 왼쪽 화분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저예요. 전 단팥빵이랑 소고로빵 우유에 먹는 거 완전 좋아해요. 혜니님은요? 저는 슈크림빵이랑 크림빵을 좋아했었어요. 기본빵 중에서는. 매점 가기 위해서 신문 배달 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일단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었죠. 맞아. 나폴레옹 드셨네요. 나폴레옹 빵은 제가 제 돈으로 사 먹는 건 성인이 돼서죠. 옛날에 나폴레옹 제과점 빵은 아빠가 항상 일 끝나고 사갖고 들어왔었죠. 그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어? 단팥빵에 초코우유? 단팥빵에 초코우유가 먹은 맛 있나? 뭐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단팥빵은 항상 그냥 흰 우유였던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나폴레온 아니고요. 나폴레옹 빵집 이름인데요. 그 삼성교가 원래 본점인가? 맞나? 제가 삼성교 살았었거든요. 잠실에도 있을걸요? 요즘 많아요.
어릴 때 먹던 리치몬드 빵도 맛있었습니다. 저 곧 안 있어서 나폴레옹 제과점 갈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맛있는 빵을 발견했거든요. 와, 그때 하나만 산 게 너무 후회되는데. 양파 모시개예요. 근데 촉촉하고 쫀득한데 그 안에 양파가 막 썰어져 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곧 사올게요. 진짜 맛있어. 카스텔은 안 좋아하시나요? 카스텔로도 좋아합니다. 호떡크림치다. 크림치즈가 딱 보이네요. 딱 치즈니까. 이렇게 치즈들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나 빵보니 먹고 싶네요. 쿠키도 먹어주세요. 걸려. 근데 임신 중에 빵 못 드세요? 이거 먹고 먹을게요. 호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걸린 것 같아요. 호주 조심하세요. 네, 호주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쿠키를 먹어봅시다. 샌드위치는 좋아하시나요? 빵 종류를 만든 건 다 좋아하죠. 아, 근데 스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약간 그래 퍽퍽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부드러운 거, 움넘김이 좋은 거 좋아하죠? 아우, 큰일 났네. 이럴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우와, 쿠키 맛있다. 일단 초코쿠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건가? 코코넛 쿠키도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쿠키에 약간 꽂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샤브레처럼. 녹화 눌러지 영. 근데 저 코코넛보다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 스피치 학원 알아보신다는 거 어떻게 되셨나요? 내일 갑니다. 요새 쿠키 도우도 먹더라고요. 그 반죽. 무슨 소리야 그게? 쿠키 도우를 먹는다고요? 안 익은 그 도우를요? 무슨 소리지?
오늘 정말 바삭바삭한 게 땡기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약간 날씨가 눅눅해서 그런지 어쩐 건지 요즘에 이렇게 바삭바삭한 게 땡기냐. 응? 반죽을 먹을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안 구운 반죽을? 아 진짜? 외국에서는 쿠키 반죽을 먹습니다. 그렇구나. 먹어도 괜찮은 거구나. 아, 처음 들어봤어요? 생으로 먹는 거? 그 밀가루의 냄새가 나겠네? 응? 날씨가 눅눅하다고요? 날씨가 그래요. 제 발음이 잘못된 겁니다. 날씨가 눅눅해요. 물론 날에도 좀 눅눅해 보이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항상 땀에 쩔어있거든요. 나라의 그 항상 그 모습은 이 땀에 쩔어져 있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 항상 머리가 축 젖어져 있는 그 모습.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나라는 정말 진짜 짱이에요. 이게 존경스럽다니까? 놀토에서 몰랐는데 진짜 같이 주선 식당 하면서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요즘 이떡 때문에 뭘 못 먹고 있어요. 매운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 아, 아까 전에 쭈꾸미 매웠습니다. 진짜. 여수 왔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여수 밤바다 보시나요? 좋겠다. 부럽네요. 와, 이 쿠키만 계속 먹고 싶네. 큰일 났네. 어머. 입이 조금 묻었다고 얘기를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해봤잖아요. 저 제 화면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왜 말을 안 해줘요? 깜짝 놀랐는데 방금 이게 보고? 조금 묻었잖아요. 방송 끄고 드시는 줄? 우리도 그거 자세히 안 봐요. 그렇구나. 그럼 채친탕만 보시는 거예요? 빵도 먹어보시다. 요건 약간 젖은 안타깝게 위에는 되게 바삭하거든요? 근데 밑에가 젖었어. 어니언 이거 좀 해먹어. 언니 수요일에 면접 보는데 응원해주세요. 떨지 마세요. 이게 눅눅해서 맛있네요. 역시 크림 맛있어야 돼.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다고요? 요즘 일이 너무 바쁘신가? 응? 속초 2일째 신고 계시는 건 뭔가요? 아, 압박 스타킹이요. 응? 언니 살 빠지신 것 같은데, 살 빠져서 좋은 점은? 일단 몸이 가볍다는 거? 뭔가 정신적인 걸 수도 있는데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 아, 수치로 나오니까 건강해진 느낌? 그리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옷이 맞다는 거. 아빠 스타킹 말고 우리 아빠 스타킹 안 신는다고요? 아 물론 뭐 스타킹 신으시는 아빠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즐겨 신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빠는 스타킹 안 신으세요. 압박 스타킹. 밤빵. 어머, 방 크게 들어있는 거 보소. 밤이 통째로 들어있네?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입방 트림했어요. 입방은 달지 않고 담백한 빵인 것 같아요. 언니, 나도 언니랑 친해져서 너무 부러워요. 나도 언니 너무 귀여워요. 저도 다 밑밥 깐 거죠. 저는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되게 은근슬쩍 바야흐로 그때가 몇 년 전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 먹방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나도님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선해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이아 페스티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옆에 계셔가지고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나서 걸리는지 몰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일단 밑밥 깔고. 근데 진짜로 알고 보니까 친구고 또 나의 친구의 친구고 약간 이게 연인이네. 인연이 좀 돼가지고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밥 한번 먹고 그때 좀 돼요. 친해지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또 신이가 있었고. 구 다이아 현 샌드박스. 그쵸. 샌드박스로 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생각이 좀 의외였어요. 친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털털하고 저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고 착하고 그 신이도 굉장히 열정적 천재상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친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나면 뭔가 배울 게 많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신이한테. 왜냐면 그 친구는 유튜브를 진짜 거의 조상급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친구라 모든 걸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지. 그래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언젠가 이 친구들은 모든 영상을 다 담더라고요.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하이에나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진짜 약간. 이렇게 지켜보는 스타일이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지켜봐. 그러다가, 영상 이렇게 찍는 걸 보고, 이 친구들하고 뭔가 같이 하면 배울 게 많겠는데? 약간. 그래서 2년 전에 다이아 재계 갈 때 이제 딱 꺼냈죠. 재계 딱 하자마자 전화를 딱 해서 야 우리 채널 같이 하자. 그래서 꼬셨죠. 그쵸. 두 사람은 먹이를 문 거지. 미끼를 문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배웠어요. 저 옛날 야방하고 지금 야방 보시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게 딱 기점이 나눠져요. 햇도시락을 시작했을 때 이후에 그 야방과 브이로그가 완전 달라요.
그 친구들한테 그 촬영하는 그 기법이라든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진짜 많이 배워 보고, 그러니까 뭘 애들이 알려준 건 없는데 그냥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 원래 1년 동안 보고 배운 게 당연히 있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는 저렇게도 찍는구나, 아 이렇게 중간중간 끊을 수도 있는 거구나, 굳이 저렇게 안 나와도 되는 거구나, 아까 그렇게 걸 알고 많이 배웠지 솔직히. 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촬영 자체를 잘 못하니까 촬영을 나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어. 그래서 안 나갔어요 진짜 거의. 근데 이제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을 하니 이제는 뭔가 그냥 놔두고 촬영하는 게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원래 촬영에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예전에 하려다가 몇 번 실패하고 접었었죠, 솔직히. 야방은 야외 방송입니다. 언니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 셋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서로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거를 잘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거 알죠? 원래 인간은 나쁜 거부터 잘 배우는 거 알죠? 그런 것도 있어 있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배울 점도 훨씬 많아서 서로서로 배운 게 많다는 거.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장마가 1년에 두 번이 올 수가 있는 건가? 장마는 6월달 말쯤 오지 않았나? 뭐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가을 장마? 이제 장마래요? 뭐 오늘 처음 들었어. 웬일이야. 헐. 언니 저 8월 17일 날 제 생일이에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8월 17일 날 미역국, 감은 갈비찜, 뭐 이렇게 생일상 차려서 먹을게요. 제가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17일 수요일 날 꼭 보세요 방송. 그날 제가 생일상 차려서 먹을게요. 장마는 원래 시드 때도 없이 와요. 우리나라 잘 안 오는 것뿐. 요게 진짜 옛날 스타일 빵, 되게 무거운 빵 있잖아요. 떡 같은 빵, 약간 술빵처럼 그런 빵. 그죠? 팬서비스 죽이죠? 6월이라 그랬어요? 이제 헷갈려. 6월인지도 모르겠어. 에이? 뭔가 저도 계피향 날 줄 알았더니 검은깨 맞긴 맛이 안 나. 깨 맛이 굉장히 강해요. 언니, 6월이라고 했는데 왜 몰라요? 이건 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맛이다. 2032년까지예요?
모니터에 유월드 붙여주세요. 권태기가 오면 어떡하나요, 혜님? 어떠한 권태기인데요? 연인의, 아니면 일의, 삶의? 근데 어떠한 권태기든 오긴 오잖아요? 버텨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응? 결국은 버텨야 되는 게 아닐까? 맞아, 시간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이별이 너무 힘들면 어떻잖아요. 이별이 제일 힘들 때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한 번 빼놓고는 다 힘들었던 것 같다. 한 번 빼고는 정말 그러네. 약간 흑역사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진짜로 저도 웃고 있잖아요. 진짜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왜 안 힘들었나요? 뭔가 예상을 했었어서 약간 느낌이 진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누가 있었을까요? 경험담이 아니까 경험담? 모두의 경험담?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20년을 잘 살아서 그런지 그런 감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첫사랑과 20년 전. 와우. 뭔가 되게 운명적, 진짜 운명 같다. 응? 언니는 주로 차는 쪽이었나요? 차이는 쪽이었나요? 다 차였어요? 좀 연애 미숙한 것 같아. 헐, 대박 불어본 거죠? 토닥토닥하지 마세요. 차일 수도 있는 거지? 차이는 게 무조건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뭔가 연애할 때 다 퍼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예, 맞아. 언니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봐요. 그래요. 요즘에 면접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화이팅입니다. 서은님도 화이팅. 약밥 맛? 만약에 약밥 무슨 빵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약밥은 아니고 약밥은 그래도 약간 그 계피향이 좀 있잖아요. 계피향이 좀 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약간 흑설탕 맛? 약간? 1시간 40분이 됐어요.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중단.